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옆구리를 따뜻하게 덮여줄 장작 같은 남자, 단신 DJ 근이와 근근. 화끈하게 타오르는 휘발유 같은 남자. 와우, 와우. 장신 DJ 훈이.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사연 고이고이 모아모아 보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부드럽게 달래줄 아름다운 곡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21살 많은 남편이 어린 부인에게 자꾸 떠나라며 혼인신고를 안 해준대요. 심지어 애가 원 플러스 원 총합이 둘이나 되는데요. 저런 저런 그러면 안 되죠. 이 남편에게 노래 띄워드립니다. 결혼해줄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진짜 복의 겨운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정신 차려주세요. 빨리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띄워드립니다. 링 위에서는 매서운 불주먹, 링 밖에서는 친구한테 맞고 다니신다는, 아시죠? 저런 저런 소심쟁이. 상대 선수 때리는 것도 미안하다는 파이터에게 이 노래를 띄워드리고 싶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Come on. 내가 제일 잘 나가. 성대가 제일 잘 나가. 항상 자기가 제일 잘 나간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는 하루하루를 살길 바랄게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3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힘들게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전 남편이 병에 걸려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런 이제 와서 아직까지 그분에게 감정이 남아 있으시대요. 오, 우리 규례 누님께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오, 그러지 말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안 돼, 안 돼, 규례. 그걸 아는 사람이 규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은 진통 방통 장신 DJ도 너무너무 잘하는 만사의 결 단신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살살살 좋은 밤이에요. 살살살. 아, 이게 뭐죠? 우리 보살 네. 그 SNS 계정에 좀 특별한 메시지가 왔어요. 네. 말레이시아 팬 엘리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대요. 엘리사. 자, 오, 한국말로 썼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사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시청자이에요. 제 이름은 알리사예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이 진짜 진짜 좋아해요. KBS에서는 해투, 안녕하세요, 1박 2일, 그리고 슈돌 영어 자막 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 영어 자막 없이 보게 됐어요. 오! 무엇이든 물어보살 덕분에 제 한국어 언어가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수근 서장훈 아저씨 화이팅.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랑해. 오, 말레이시아. 감사합니다. 오. 우리 말레이시아 사는 알리사. 알리사. 아, 그리고 또 우리 알리사 양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KBS 조이입니다. KBS 조이. 네, 또 장안에 하지. 네. 또 우리 근황뉴스 가야죠. 네. 그 동생에게 그 이복 형제라는 거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던 맞죠. 그분의 소식인데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고 그날 저녁에 동생과 식사를 하면서 바로 말을 했대. 오, 친형이 아니다. 진짜로? 그때서 엄청 울면서 또 자기도 뭐 살짝 눈치를 채고 있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알고 있었을 네, 거예요. 그 정도면은요. 네. 그냥 잘 행복하게 살길 맞아요. 바랄게요. 네. 네. 다음 뉴스도 있죠. 그 서로 집착하고 의심하는데 남자친구가 기숙사 입학을 해서 홍성 횟집, 횟집 따님 네, 말씀하시는 횟집 딸, 거잖아요. 예, 예. 이 커플도 바로 고치기가 쉽지 않았대요. 아. 그럴 때면 그 우리 남자친구가 물어보살 또 나가고 싶냐 또 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네. 저희가 약간 그런 존재가 됐어요. 망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중요한 네. 건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우리한테 뭐 좋은 소식이죠. 예. 자.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물어보사를 만나러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안녕. 편지 써왔어, 아저씨들한테? 아니요. 몇 살? 11살이요. 11살 이름? 이현지요. 현지. 현지 진짜. 어디서 왔어요? 남양주에서 왔어요. 남양주. 야, 남양주 쪽에 사랑 이야기가 많은 곳인데. 무슨 일로 왔어요? 같은 반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귀고 했어요? 네, 사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멀리 제가 이사를 가거든요. 어디로 가요? 성남으로요. 성남. 그래서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왜 외우지도 사랑하면은. 야, 현지야. 근데 그 친구보다 현지가 더 속상한가 보다,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그치? 네. 사귄 지 며칠 된 건데, 그러면? 한 1개월. 1개월인데 많이 좋아해, 현지가? 네. 와.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처음에 반했어? 잘생기고 험한 길을 자전거로 잘 다녀요. 오프로드? 이야, 익스트림맨? 익스트림맨? 험한 길을 자전거로 잘 다니는 모습에 반한 거야? 그리고 원래 걔랑 둘이 라면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님께서 전화 오신 거예요. 그냥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시켜줄 테니까 먹으라고 해가지고 저는 짬뽕을 먹었는데 걔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갖다 대고 덜어줘서 그것 때문에 더 반해. 시까지 간 거야? 네. 시어머니도 만났겠네? 아니. 최근에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자친구가 뭐래? 너 간대니까. 남자친구가 뭐래? 너 간대니까. 잘 가. 잘 가. 그러면은. 그러면 남자친구 마음이 돌아선 건데. 남자친구는 가든 말든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걔가 장난을 많이 쳐서 전 그걸 진심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지가 먼저 고백했어요? 네.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카톡으로 초성으로 나 너 좋아해. 니은 니은 지읒 이응 힛. 그래서 그한테 뭐라고 왔어? 제가 만우절이냐고 해가지고 만우절은 4월 1일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걔가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걔가 먼저 오늘부터 물퉁불퉁 자전거맨이.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근데 만나면 뭐해? 그 사귀는 남자친구랑. 도둑과 경찰 너의 하고 도둑과 경찰이 뭐 트렌드야? 뭐야? 너는 무슨 유행이야? 도둑과 경찰? 그냥 놀았어요. 사귀기로 하고 뭐하고 놀았어? 경찰과 도둑 같은. 경찰과 도둑? 전화해서 계속 게임하자고. 경찰과 도둑? 도둑과 경찰. 네. 한번 나 배워보고 싶어, 진지하게. 이거 되게 핫한가 봐. 도둑과 경찰 되게 궁금하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어떻게 하는 거니? 경찰이 있고 도둑이 있어요. 경찰이 네. 있고 도둑이 있고. 경찰이 10초 뒤에 도둑을 찾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술래잡기 아니야? 술래잡기랑 그럼 도둑과 경찰의 차이가 뭐지? 이거는 캐릭터가 있잖아, 확실한 명분이. 도둑은 도망가야 되고 경찰은 잡는다는 사명감 때문에 되게 책임감이 있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일부러 지켜준다니까. 그러면 잡으면 어떻게 해? 잡으면 술래가 바뀌는 거야? 아니면 걔를 계속? 걔를 감옥을 정해놓고 감옥에 갇히게 해요. 감옥에. 풀어주기도 하잖아, 몰래 도둑이 와서. 네. 이거 맞아. 근데 남자친구가 너 도둑일 때 여러 명 같이 할 때 남자친구가 경찰이었어. 네. 막 오다가 너 발견하고 풀어줬어? 아니면은 바로 너 체포했어? 체포했어요. 그럼 사랑이 아닌데. 좀 서운하다. 아니 그래서 우리 현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계속 사귀고 싶어. 계속 사귀고 싶어? 네. 근데 이제 연락은 하면 되지, 스마트폰으로. 근데 뭐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폰압을 당했어요. 왜?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남자친구랑 연락을 많이 해서. 아니 그러면 성남으로 그 진짜 찾아오든가. 초등학교 4학년 뭐 혼자 갈 수 있잖아. 성남까지는 아직 무리죠, 4학년이. 남양주에서 성남 무리인가? 차 타고 이렇게 간다는 게 보호자가 아무래도 그래도 동의하에 가는 게. 그래? 그치? 네. 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성남에서 남양주까지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이거 봐봐. 지금까지 제일 멀리 가본 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시내. 시내.
내가 볼 때는 아이들 판 롱디거든, 롱디. 성남 남양 주간의 롱디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현지야, 둘이 약속을 해. 우리 중학교 때 꼭 보자고. 중학교 1학년 첫눈이 오는 날. 너는 경찰로, 난 도둑으로. 너는 경찰로, 난 도둑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전학들을 많이 다니니까. 네. 엄마 아빠가 이제 뭐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뭐 이러면은.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 학교로 또 전학을 가잖아. 네. 거기에 또 거기에 또 페이스. 네가 마음에 드는 애가 분명히 생긴다. 거기 틀림없이 있어. 거기서 그 잘생긴 애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옛날에 그 친구는 기억에서 잘 안 나고 자꾸 쟤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가 슬슬슬슬슬 그 친구 잊어버려. 성남 자전거 도시야. 거기 가면 뭐 한 발 두 손 다 놓고 다. 성남에도 우리 현지한테 짬뽕을 덜어줄. 와, 성남에 짬뽕 유명한 집 많다.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쨌든 몸이 멀어지면 생각이 좀 들라요. 근데 현지가 속상하긴 한가 보다.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일단은 한번 해줘. 남겨놔야지 그래도, 그치? 다른 얘기 해더라도. 편지 써왔어? 네. 오야. 서운한 점도 말해도 돼요? 다 해도 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나 사실 너한테 서운한 점이 있었어. 뭐냐면 그 사귀기 초 때는 연락도 많이 하고 네가 먼저 연락해줬는데 요즘에는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내가 먼저 해야 한 시간 뒤에 답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 먼저 연락해주면 좋겠어. 너의 장점은 다정하고 멋있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행복하게 사귀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사 가니까 내가 더더욱 연락 잘할게. 사랑해. 사랑해. 오? 야, 근데 현지야. 아니, 근데 저기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랑. 사랑은 뭐니? 네, 지금 좀 전에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뭘까, 현지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윗단계. 네. 아니, 근데 편지 내용 보면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벌써 그래, 조금 뭐 끝난 거 아니야? 마음이? 현지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현지 혼자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연락도 잘 안 난다며, 연락해도. 여기 같이 오자 그랬지 그랬어. 멀어서 못 온대요. 이거 봐봐, 그러니까. 그 친구 다른 친구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닐까? 다른 친구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닐까? 쪽 봤어요? 근데 현지한테 답장 안 하다가도 헤어지자고 현지가 문자 보내면 바로 답장 온다며. 네. 걔 너무 밀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치? 걔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 그냥 떠내보내려고 현지야. 아니, 아프겠지. 걔는 별 생각이 없어. 별 생각이 없나? 걔는 오프로드랑 사랑하나 보다. 당분간. 그치? 현지야, 이렇게 하자. 현지야, 이렇게 하자.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너의 동심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을 얘기해 주자면 살면서 그 친구 다시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그 연락만 하면 뭐 어떻게 보지 못하니까. 새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잖아. 앞으로 그동안 좀 소홀했던 공부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당분간 연애는 좀 쉬자. 당분간 연애는 좀 쉬자. 네. 네. 너? 좋아? 네. 그래. 자, 하나 뽑아주세요. 오, 신중하게 잘. 이거 맞지? 작업 뺀 거. 그 친구랑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성남에 가면 더 좋은 친구가 생길 거다. 진짜 현진이랑 결혼할 만한 그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현진 알았지? 네. 즐거웠지, 현지? 네. 전학 가서 또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사이좋게 항상 행복해. 네. 잘 가. 현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